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정말 잘 받고 싶은데 좀 이상해진다. 얘기하지 말까요? 이런 걸 약간 생소해서 일단은 빨리빨리 하게 되는 순간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수 있고 대중들한테 내놨을 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정말 잘 받고 싶은데 더 좋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막 빨리빨리 하는 거는 다들 지양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좀 짧은 텀에서 최대한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정한 아티스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처음에는 이 더 좋은 모습 아니면 좀 더 달라진 모습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나 짐이 생기니까 점점 시간이 느려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벌써 4년이 지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그 타이밍을 딱 지나가는 순간 더 자기 자신한테 포커싱 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걸 음악을 하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모든 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만족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 마음에 꽉 차게 냈었던 적은 없고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. 뭐 무대를 서도 항상 완벽한 공연이나 완벽한 무대는 없었을 거고 항상 후회나 좀 미련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의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냥 녹음을 하고 평소에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으면서 음악을 딱 들었는데 이게 거슬리지 않고 그냥 제 일상에 잘 녹아드는 BGM처럼 딱 녹아들었을 때 아, 이 노래는 좋은 노래구나. 이 정도면 들려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에 이번에 좀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항상 그런 기준을 좀 잡고 냈었거든요. 이번에 나쁜 놈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계속 들어도 안 질리고 들매요, 들매. 들을수록 매력 있는 노래. 처음에 확 안 올 수도 있어요.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세요. 좋아집니다, 여러분. 계속 PR 겁니에요.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음악 자체에 저를 너무 다 녹여내서 갈아 넣어서 나는 음악이다 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빌미는 그냥 음악 그 자체로 살았고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좀 인간이에요, 제가. 그래서 난 무조건 가수 할 거야. 무조건 음악 할 거야. 그래서 그냥 나는 음악이 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제가 피지컬적으로나 아니면 스킬적으로 한계를 느꼈을 때 제가 음악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좀 무너졌을 때 제 자존감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? 그래서 그때 좀 벗어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많이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평안해지고 음악과 저의 분리를 통해서 그냥 음악하는 길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내 자신을 내 스스로 그냥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내가 있고 이런 분리 작업이 지금 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음악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만 해야 되죠? 아니 너무 멋진 뮤지션 분들 너무 많으신데 또 몇 년 동안 계속 언제 앨범 나오냐 항상 질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 노래 가끔씩 들어본다고 연락 많이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팬분들 생각하면서 이번에 열심히 앨범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 타로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어떤 분들은 꺼리실 수 있는데 점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에너지나 통찰력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, 인터뷰.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냥 그게 매개체고 제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, 그 타로를 통해서. 숙명은 거스를 순 없죠. 근데 그 운명의 포인트들의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나쁘지 않게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항상 뭐 조언을 구해요. 근데 카드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떤 그 저는 우주적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좀 이상해진다. 얘기하지 말까요? 근데 항상 조언들이 되게 Be forgiveness, be loved. 뭐 정말 감싸줘라, 안아줘라, 사랑해줘라. 근데 너무 좋은 말들이고
그냥 이게 뭐 타로를 떠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런 마인드로 지나간다면 다 좋게 바뀔 것 같아요. 전 그런 생각으로 그냥 타로를 보고 웬만하면 근데 좀 미래를 잘 보진 않아요. 좀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예정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같이 제 얘기를 또 들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계속하는 얘기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속 네.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. 파이팅!